자, 그럼 지현이 오늘까지만 우리 교재로 할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라는 표현은 뭐다? Let's have fun. Let's have fun이다. 자, let's have fun 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오케이. 뭐냐 하면 let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왔을 때 이때 뭐하는 말이냐면 제안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안.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할 때 let 오고요. 여기에는 무슨 시가 와, 무슨 시나 무슨 시 덩어리가 와야 된다. 하나씩 우리 다 같이 갑시다. let 우리 다 같이 갑시다. let's go. 우리 다 같이 놉시다. Let's play. 우리 다 같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Let's be happy. 자, let's happy는 왜 안 될까요? Let's happy라는 표현은. 어떤 시가. 그렇죠. Let's 뒤에 선생님이 분명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얘 무슨 동사의 원래 모습이야? 비동사의 원래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근데 우리 다 같이 하지 맙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다 같이 가지 맙시다. Let's not go. 우리 다 같이 먹지 맙시다. Let's not eat.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have fun의 뜻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영어스럽게 하면 재미를 가지단대요. 재미를 가진다는 얘기는 즐거운 시간 보내다라는 무슨 의미의 덩어리? 뭐뭐 하다라는 의미니까 let's 뒤에 올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다 같이 뭐뭐 하자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중1 때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뭐뭐 하지 말라는 거네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그러면 밖으로 나가라 하고 싶으면 go outside. 그렇죠. Go outside. go의 뜻이 뭐고 가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뭐가 숨어 있겠다. 두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Go outside. Go outside. 근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고 Don't go outside. Okay. 이런 걸 보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 보고 상대방에게 뭐 하거나 뭐 할 때 쓰는 무슨 문이라고 했었죠? Okay. 무슨 문? 명령문.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또는 말 그대로 명령문이니까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은 무슨 의미로 시작한다? 뭐뭐? 하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행복해지십시오. 그렇지. Be happy.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행복해지세요. Be happy.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행복해지십시오.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랍니다. 됐습니까? 네. 이 노래 들어봤어요? 네.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 들어봤어요? 노래요? 네. 노래는 못 들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노래 못 불러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 받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해석 안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문과 함께 사용되면 Sit down. Sit down. Sit의 뜻이 뭐니까 앉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슨 문? 그래서 please가 무슨 문하고 함께 사용되면 명령문과 함께 사용되면 어떤 느낌의 명령문이 된다? 공손하고 됐습니까?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명령. 야! 앉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앉아주십시오. 이런 느낌이 된다고요. 앉아라. Sit down. 앉아주세요. Please sit down. Okay. Please는 여기 넣어도 되고요. 여기 넣어도 됩니다. 여기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어떤 느낌 들어요? 공손한 느낌이 드는 명령을 할 때는 뭘 집어넣는다? 하다라는 의미 앞 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 뒤에다가 please를 넣으면 앉지 말아주세요. 앉지 말아주십시오. Please don't sit down. 그렇죠. Please don't sit down. Please don't sit down. Don't sit down, please. Don't sit down,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Okay.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공손한 느낌이 들게 했는데 공손한 느낌이 들지 않는 표현은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라. 아랫사람한테는 be careful 하겠죠. 하지만 윗사람이라든지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한다? Please be careful. 또는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네. careful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떻다 만들어야지 하다 시가 되고 명령문은 무슨 시가 필요하니까? 하다 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다? be가 있어야 되는 거다. please careful이 아니고 please be careful. 그래서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please be happy. 착한 학생이 돼 부디 착한 학생 good student가 되어주세요. please be a good student. be가 들어가는 명령문 표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은 뭐뭐하다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왜 소리가 나? Let's play cards. 우리 카드 놀이 하지 말자. Don't play. Let's not play cards. 아까 전에 얘기했죠. Let's는 어떨 때 쓰는데 다 같이 합시다 라고 뭐 할 때 쓴다? 다 같이 하자 라고 뭐 할 때 쓴다? 제안할 때 쓰는데 뭐뭐 하지 말자 라고 할 때는 Let's not 뒤에 우리 다 같이 하지 맙시다. Let's not. Let's not. 우리 다 같이 슬퍼하지 맙시다. Let's not be sad. Let's not be sad. 우리 다 같이 조심합시다. Let's not be careful. 아, 우리 다 같이 조심하지 말자고? Let's be careful. Let's be careful. 됐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앉읍시다. Let's be down.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갑시다. Let's go outside.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Let's have fun. Okay, 상대방한테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명령한다면? 그건 다 같이 하자는 거라니까. 상대방한테만 시키고 싶다니까. 즐거운 시간 되세요. Have fun. 그렇지. Have fun. Have fu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하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것도 배웠네요. 조심하다라는 표현. Be careful. 말고. 아이고 Be careful 조심하다 Be careful 말고 말고 Watch out Watch out 조심하세요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 주십시오 공손한 느낌이 들게 Please watch out
Please watch out. 또는 Watch out, please. Watch out, please.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Let's watch out. 또는 Let's be careful. Let's be careful.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어요. 훌륭하게. 네. 다음 시간에 요거 준비했는 거. 미리 얘기하려다가 깜빡해서 미안해.